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급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고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방송 세팅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유튜브 혹은 개인 방송을 시작하려고 하시죠. 제 주변에도 엄청 많고요. 그래서 저는 방송을 하지는 않지만 이 컴퓨터를 전공했다는 이유로 모든 플랫폼에 대해서 방송 세팅을 해봤고 방송 송출을 도와준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문제들도 많이 고쳐졌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방송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방법만 알아두고 나중에 사용하실 수 있게 뭐 친구들 세팅 도와드릴 수 있게 방송 준비물과 세팅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 대상 플랫폼은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입니다. 제가 여태 세팅했던 모든 경험과 컴공의 지식을 살짝 곁들여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바로 가시죠. 렛츠고. 일단 컴퓨터 화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목표와 필수 준비물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항상 기억해야 하는 저희의 목표 세팅의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송출했을 때 방송의 화질이 1920x1080, 즉 FHD의 화질이 송출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엔 뭐 1280, 720 해상도로 방송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죠? 사람들의 눈이 이미 FHD 해상도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초당 프레임 전송은 가장 대중적인 60프레임으로 방송을 할게요. 뭐 대중적이라고는 하지만 60프레임 위로는 할 수도 없죠. 지원을 잘 안 해요. 유튜브에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프레임의 영상이 60이니까 65로 갑시다. 이 두 개, 1920, 1080과 60프레임이라는 것이 이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프리카 플랫폼에서는 몇몇 계약된 스트리머 말고는 아예 지원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프릭샷이라는 아프리카 자체 송출 프로그램 이후로 이 해상도를 본격적으로 모두에게 지원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에 할 말이 저는 정말 많아요. 아무튼 요즘은 이 방송한 나의 영상을 유튜브에 다시 업로드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봤어요. 이 무겁지 않은 방송, 뭐 채팅방이나 뭐 캠방 등을 하실 예정이고 유튜브는 아직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뭐 1280, 720 해상도에 30프레임으로 해도 좋습니다. 이제 이 두 개의 목표를 생각하고 준비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 방송에 필요한 준비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컴퓨터, 뭐 모바일 방송이 아니면 당연한 준비물이겠죠. 사양은 여기서 다루지 않을게요. 커니님, 저 방송하고 싶은데 무슨 컴퓨터 사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방송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죠. 일반적인 컴퓨터로도 가능한 가벼운 방송이 있고 고성능 컴퓨터 두 개로도 버거운 뭐 그런 방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사양은 따로 다루도록 할게요. 제일 좋은 거는 일단 세팅을 해보신 다음에 방송을 켜요. 그 다음에 만약 CPU가 뭐 끙끙 앓는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이 메모리가 슬슬 정신을 잃을 것 같다는 경고 메시지가 뜨겠죠? 그럼 그 부품을 바꾸면 됩니다. 간단하죠? 또한 이 영상에서는 컴퓨터 한 대로 방송을 하는 것을 가정합니다. 만약 제 친구가 로스트아크 같이 좀 무거운 게임 방송을 한다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저는 2컴 세팅을 추천을 해요. 로스트아크를 1컴으로 돌리려면은 아주 고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하겠죠? 뭐 예를 들어 3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컴퓨터는 뭐 컴퓨터가 두 개긴 하지만 뭐 60만원짜리 컴퓨터, 뭐 140만원짜리 컴퓨터 총 두 개, 200만원의 가격으로 300만원 컴퓨터 1컴의 방송보다 훨씬 더 원활히 방송 송출을 할 수가 있죠. 2컴 세팅법은 아주 쉬워요.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살짝 주제가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영상을 빼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뭐 캠을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캠이 필요하겠죠. 뭐 손캠이든 얼굴캠이든 대부분 로지텍의 C920이라는 웹캠을 쓰죠. 화질을 위해서 막 고가의 뭐 300-400만원 하는 장비인 DSLR 카메라 카메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그 감성적인 화질보다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1920, 1080의 FHD의 해상도 60프레임의 영상을 송출할 수 있으면 굳이 돈을 더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넣기 위한 마이크 필요하겠죠? 어떤 마이크든 좋습니다. 예전에 가장 대중적이었던 건 CM5010 제품이죠. 아직까지 안정적인 성능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은 뭐 UFO 콘덴서 마이크로 많이들 갈아타시고 계시죠. 유튜버분들은 핀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CM5010은 싸고 좋지만 비교적 가까이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이크를 사용하시면 저처럼 영상 후반에는 이렇게 몸이 앞으로 전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UFO 마이크는 이 멀리서 말해도 비교적 잘 잡아주죠.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소리도 CM5010 마이크로 녹음이 된 소리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UFO 마이크를 얼마 전에 샀긴 샀어요. 이 자꾸 몸이 앞으로 움츠러드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이게 너무 커서 이 놓을 자리가... 그리고 인터넷입니다. 뭐 당연하겠죠. 인터넷은 뭐 100메가비트, 500메가비트, 1기가비트 인터넷이 있죠. 근데 제가 예전에 한 친구 방송 세팅을 해줬는데 그 친구는 100메가비트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스트리밍 중에 이 인터넷 성능이 조금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종종 노출이 됐습니다. 이 인터넷이 이 화면을 업로드해주는 속도가 느려서 이 버퍼링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100메가비트보다는 뭐 500메가, 1000메가비트 기가급 인터넷이 실시간 방송에 안전합니다. 또한 뭐 대칭형 인터넷, 비대칭 인터넷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다운로드와 업로드 속도가 대칭
중이지 않다는 거죠. 제가 뭐 통신사에 물어봐서 확인해본 사항은 아니지만은 방송을 한다는 것이 다운로드보다는 업로드를 해주는 일이 주 임무죠. 만약 비대칭 인터넷이 사실이고 그것을 사용하신다면은 비대칭의 낮은 업로드 속도가 방송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겠죠.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이 뭐 속도는 몇인지 대칭 비대칭 여부를 한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네이버에 쳐보시면 나와요. 이 위에 것들만 있으면은 일반적인 방송을 하기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밖에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 뭐 외장 사운드 카드, 뭐 외장 랜 카드, 뭐 캡처보드 등은 뭐 개인의 세팅에 따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뭐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겠죠. 일단 준비물은 끝났고 이제 이 컴퓨터 안에서 세팅을 한번 시작해볼게요. 일단 마이크와 카메라가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처음으로 해야 될 것, 필요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한번 준비해볼게요. 일단 카메라형 소프트웨어부터 한번 가볼게요. 로지테크 웹캠을 쓰니까 로지테크 웹캠 소프트웨어, 웹캠 드라이버를 설치해줘야겠죠. 이 구글에 왔어요. 바로 로지테크에서 웹캠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을게요. 뭐 C920 드라이버라고 한번 쳐볼게요. 다운로드 윈도우 10 뭐 지금 다운로드 저장. 이 폴더를 만들어서 뭐 드라이버 및 소프트웨어라고 한번 해볼게요. 로지테크 드라이버를 넣었어요. 그 다음은 캠 드라이버를 받았으니까 캠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야겠죠. 이 로지테크에서도 실시간 캠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데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진 않죠. 뭐 그것 말고 뭐 스트리머마다 다르신데 뭐 유캠, 뭐 라이트캠, 뭐 퍼펙트캠, 자신을 조금 더 이렇게 세련되게 만들어주는 캠 소프트웨어를 고르신 다음에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퍼펙트캠을 사용하기 때문에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구글에서 퍼펙트캠 다운로드 한번 쳐볼게요. 여기 퍼펙트캠을 다운받겠습니다. 저장. 이 다음으로 이제 이 스트리밍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OBS 혹은 XSplit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얘네들이 무엇이냐면은 이 최종적으로 방송에 송출할 화면을 구성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뭐 대부분의 설정과 뭐 캠도 넣고 마이크도 넣고 뭐 사진도 넣고 뭐 채팅창도 넣고 여기서 화면을 예쁘게 만든 다음에 그대로 미래 시청자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뭐 OBS나 XSplit 뭐 장단점이 있어요. 뭐 OBS는 뭐 가볍다, 뭐 강력하다, XSplit은 조금 무겁지만 UI가 잘 돼 있다, 편리하다, 뭐 유료다 등이 있죠. 하지만 여기서 저는 XSplit 브로드캐스팅을 사용할게요. 무료 버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XSplit이라는 마크가 오른쪽 하단에 남게 되어 있어요. XSplit의 유료 버전을 아주 싸게 사는 법은 나중에 비디오로 따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Split을 한번 설치해볼게요. 이 바로 구글에다가 XSplit을 한번 쳐볼게요. 게임캐스터가 있고 브로드캐스터가 있는데 저는 브로드캐스터를 다운받을게요. 다운로드 오케이.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다 다운받았어요. 순서대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컴퓨터에서는 CM5010이 아닌 UFO 마이크를 사용해요. 그래서 UFO 드라이버도 한번 다운받아서 설치를 할게요. 여기서 뭐 드라이버 다운로드를 들어갈게요. 드라이버 다운로드 저장. 오케이, 저는 이 4개의 필요한 프로그램 드래곤볼을 모았습니다. 이제 차례대로 하나씩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일단은 로지테크 드라이버부터 한번 확인해볼게요. 로지테크 드라이버는 잘 설치가 됐습니다. 퍼펙트캠도 한번 실행해볼게요. 오케이, 여기서는 제 머리만 나오게 캠을 세팅해뒀는데 퍼펙트캠도 잘 실행되네요. 여기서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캡처 해상도를 FHD 1920x1080을 설정합니다. 오디오 장치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아무거나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잘 설치가 됐어요. 이제 XSplit을 한번 실행해보도록 할게요. 아이디를 만든 다음에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실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XSplit 안에 이 네모난 화면을 제가 예쁘게 만들어서 유저들한테 보여줄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는 이 XSplit 화면이라는 이 파티에 1920x1080 해상도가 되는 애만 데리고 올 거예요. 그 밑에 해상도를 가진 프로그램 혹은 화면이 이 파티에 참여하게 되면은 물이 흐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파티에 올 수 있는 최소 조건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제한을 걸어놨다고 못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들어올 순 있지만 화질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 파티의 조건은 1920x1080의 해상도 설정, 주사율은 60 주사율. 이게 파티의 조건이에요. 이 화면에 들어오는 모든 해상도는 해상도와 프레임을 매칭시키는 방향으로 최대한 가볼게요. 뭐 예를 들어 뭐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신다거나 배틀그라운드를 하신다거나 모두 해상도가 1920x1080이 돼야 해요. 게임을 1280x720 해상도로 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해상도를 송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또 반대로 나는 롤을 4K 해상도로 한다. 그러면 XSplit 파티의 초대 자격이 1920x1080인데 좋은 화질을 보여주고자 4K 해상도에 144프레임으로 게임을 합니다. 어차피 유저들은 못 봐요. 어느 플랫폼도 60프레임 이상으로 송출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송출 과정에서 이 좋은 화질을 이 내리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제 이 송출 화면을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이 간단하게 생각해보면은 내가 송출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 화면과 내 소리, 맞죠? 화면 나가고 소리 나가면 끝이잖아요. 그죠? 화면과 소리, 이 두 개 중에 소리를 먼저 세팅해볼게요. 유저들에게 들려줄 소리는 뭐가 있죠? 뭐 음악 소리, 게임 소리, 그리고 내 마이크 소리. 여기서 음악 소리와 게임 소리는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고 내 목소리는 마이크에서 나는 소리예요. 여기 XSplit 설정을 들어가보면은 그러면 여기서 두 개의 소리를 설정해줘야 돼요.
내 게임, 음악 소리가 들리는 컴퓨터 소리, 그리고 내 마이크 소리 이렇게 두 개를 설정해줘야 됩니다. 여기 이제 시스템 사운드가 컴퓨터 소리고 이 마이크폰 써있는 게 마이크 소리인데 둘 다 디폴트라고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디폴트가 뭐냐면은 잠깐 캠을 좀 옮기고 여기 우측 하단에 소리라고 있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여기서 재생 탭이 내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를 어디로 뺄 거냐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여기서 디폴트는 UFO 마이크로 되어 있네요. 저는 UFO 마이크에 이어폰을 연결해서 들을 게 아니라 그냥 스피커에서 들을 거예요. 스피커를 기본 장치로 설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디폴트 스피커라고 한다면은 이 스피커가 설정이 되는 거죠. 어떤 것이든 기본 장치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만약 여기서 UFO로 따로 설정을 해주고 싶다, 그럼 UFO를 기본 장치로 만들거나 여기서 UFO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디폴트로 하면은 항상 바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디폴트라고 안 하고 이 하이 데피니션 오디오라고 하는 이 메인보드 뒤에 달려있는 그 초록색 단자 스피커로 제가 직접 설정을 해줬고요. 마이크도 제가 기본 마이크가 아닌 UFO 마이크로 제가 설정을 해줬어요. 확인을 눌러요.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컴퓨터에서 소리를 한번 내볼게요. 여기 엑스플릿 소리를 나타내는 여기에 저희가 컴퓨터 소리를 낼 때마다 여기 엑스플릿 파동이 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 소리는 잘 들어간 거예요. 저희 마이크 연결을 해놨는데 여기 지금 마이크 소리가 파동이 치는 게 보이시죠? 지금 마이크가 좀 멀어가지고 이 파동이 치는 게 보이시죠? 그럼 마이크도 잘 연결이 된 거예요. 이 엑스플릿 안에 화면과 소리를 내보내야 되는데 소리는 완료가 됐어요. 이제 반이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이제 나머지 반인 화면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방송 세팅은 간단하지만은 이 하나하나 체크하지 않고 넘어가면은 나중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점을 찾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도 파동을 한번 확인하고 소리도 잘 들어갔나 확인을 한 거죠. 이제 나머지 반인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바탕 화면을 엑스플릿 화면에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 Add Source에서 스크린 캡처, 여기서 모니터 캡처에 이 데스크톱에 마우스 오버를 해보시면은 현재 모니터에 파란색 테두리가 둘러지죠. 이 화면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모니터 엑스플릿이 켜져 있기 때문에 이 무한 축구요미가 반복이 되니까 이건 일단 꺼보도록 할게요. 삭제. 일단 바탕화면을 끄고 이렇게 하얀색 배경화면을 가져와 볼게요. 이 하얀색 배경은 저희가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도 화질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파티에 초대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캠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캠을 가져오기 전에 캠의 파티 자격을 한번 확인해보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해요. 퍼펙트 캠을 한번 켜볼게요. 이 퍼펙트 캠에 파티에 올 자격이 있나 한번 확인해볼게요. 해상도가 몇이니? 아까 저희가 1920-1080으로 해상도를 설정을 해놨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파티에 올 자격이 충분해요. 불러와 볼게요. 애드소스, 디바이스, 비디오, 사이버링크 퍼펙트 캠이 있습니다. 불러와 볼게요. 불러와졌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파티에 올 권한이 있더라도 파티 앞에서 가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돼요. 우클릭, 컨피규어, 비디오 아웃풋 역시 출력 크기의 해상도와 프레임 속도가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서 파티 입장할 수 있게끔 1920-1080과 프레임을 높여줘야 됩니다. 하지만 퍼펙트캠은 FHD 해상도로 했을 때 30프레임밖에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럼 그냥 적용을 눌러볼게요. 근데 여기 문제가 생겼죠? 저희는 1초에 60번을 송출해야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1초에 30번밖에 송출을 하지 않죠.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같은 시간 내에 송출하는 횟수가 달라요.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마 나의 캠 화면이 조금 더 늦게 엑스플릿 화면에 업데이트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시청자들이 내 게임 화면과 내 캠을 한 번에 시청을 하죠. 하지만 예를 들어 캠은 0.5초 전에 저를 보여줍니다. 그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뭘까요? 내 목소리는 정상적인 시간에 나가는데 캠은 조금 늦게 업데이트가 되니까 싱크가 안 맞아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퍼펙트캠을 사용하는 걸로 결정을 했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은 제가 사용할 방법은 바로 마이크 소리를 조금 딜레이 시켜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마이크 설정을 들어갑니다. 마이크에 딜레이를 넣어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건 컴퓨터마다 다르겠지만 200ms 정도의 소리를 넣어주시면은 조금 더 늦게 소리를 송출할 수 있겠죠. 이거는 컴퓨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컴퓨터마다 캠과 소리의 싱크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캠 화면은 불러왔고 목소리와 싱크도 맞췄습니다. 이 캠과 이 마이크의 싱크를 이 방송을 켜보지도 않고 맞춰보는 방법은 여기 엑스플릿에서 녹화 기능을 지원합니다. 지금 이 네모 박스에 있는 화면과 소리를 녹화해서 영상으로 만들 수 있죠. 그 화면을 녹화해본 다음에 캠과 소리가 맞나 확인해보고 딜레이를 더 넣던가 더 줄여주던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엑스플릿을 오른쪽 하단으로 옮긴 다음에 우클릭해서 설정으로 들어간 다음에 크로마키도 한번 치고 오케이. 크로마키도 깔끔하진 않지만 크로마키도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임시로 거꾸로 돌려놓은 캠을 돌렸어요. 그죠? 그리고 왼쪽에 이상한 것들이 나오니까 140. 오케이. 깔끔해졌네요. 이 위에도 조금 크롭을 해주고요. 됐습니다. 이 캠 설정을 완료했으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제가 스팀의 문명이라는 게임을 화면에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문명을 들어갑니다. 문명 실행 불러오는 중이래요. 오케이. 문명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문명의 해상도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게임 옵션 그래픽
1920-1080에 60프레임이 확인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문명이라는 게임은 저희 엑스플릿이라는 파티에 초대될 자격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엑스플릿에서 문명을 한번 추가시켜 볼게요. 이 엑스플릿에 들어오셔가지고 애드 소스, 게임 캡처, 여기 문명 6를 클릭하시면은 문명 6가 화면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 가드도 얘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우클릭을 해서 들어와 보니까 여기서는 검증하는 게 없이 그냥 1920-1080에 60프레임이라고 설정이 자동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은 960:540 비율이니까 1920:1080으로 한번 쭉 눌러볼게요. 확인해보면은 1920-1080이 됐죠. 근데 얘가 맨 앞에 있으면 캠이 안 보이니까 얘를 드래그해서 캠 밑으로 내려볼게요. 이 캠이 표시가 됐죠. 오케이, 문명6를 불러왔고 파티 초대 자격도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 꾸며줄 화면이 뭐가 있죠? 없나요? 됐네요. 화면 구성이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화면 구성이 끝났으니까 한번 V 한번 해주시고,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저희가 소리를 체크했듯이 화면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엑스플릿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녹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로 미래의 방송에 송출될 화면을 미리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뭐 화면이나 사운드 등을 체크해볼 수가 있겠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My Recordings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파일 녹화를 보관할 폴더를 선택을 해줘요. 그 다음에 끕니다. 그 다음에 Record에서 녹화를 시작합니다. 여기 뭐라 뭐라 하죠? 그냥 OK 누를게요. 어? 그러면 저는 일단 엑스플릿 워터마크가 우측 카든에 달린 상태로 1920-1080에 60프레임으로 녹화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럼 여기 녹화가 되기 시작하죠? 어느 정도 녹화가 됐으면은 녹화 중지를 누르고, 그럼 여기 녹화했던 파일이 나오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녹화를 한번 해본 다음에 소리와 영상이 잘 녹화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은 송출할 때도 예쁜 화면을 송출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제 방송 시작 전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 캠 좀 끌게요. 이 부담스러워 죽겠네. 이번 영상에 저희가 세팅한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소리와 화면이죠. 이 두 개에 대해서 세팅을 해주었고, 두 개 다 잘 갖추어진 화면을 만들어냈어요. 로컬 녹화를 통하여서 잘 설정이 돼 있나 확인도 해봤고요. 간단하죠? 이제 남은 거는 방송 온입니다. 영상의 길이상 다음 영상에서 다시 친절하게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에 내가 엑스플릿에서 준비한 화면을 잘 내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자주 일어나는 오류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고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시작으로 이제 본격 방송을 송출하는 법과 투컴 세팅과 관련하여 따로 영상을 준비할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커니였습니다.